암컷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에요. 찍기 하는 거예요? 아니, 그건 아니죠. 그건 아니에요? 네, 둘 다 암컷이에요. 아. 어? 지금 뿌리는 게 뭐예요? 미라밍. 저보세요. 아니요. 단백질 덩어리요? 아, 아니요. 머리. 주임님 그거 드시면 진짜 히트치. 아, 네. 3월에만 깎여요. 1년에 한 번 정도. 아~ 겨울에는 추워서 애들이 철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가 생기게 되면 바로 치료해주고요. 아~ 그 양털을 깎는 이유가 뭔가요, 마지막으로? 너무 동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게 가장 좋거든요. 안 깎으면 어떻게 되는데요? 애들이 아무래도 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진짜 많이 더워해서 좀 탈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열사병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. 아, 얘가 되게 순하네. 원래 양 성격이 좀 순한 거죠, 이렇게? 네, 양도 성격이 좀 순해요. 털만 잘라내도 스킨 오밍리가 빠지는 거라서 애들이 더 몸도 가벼워지거든요. 그럼 야생으로 사는 양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? 거의 추운 지방에 있는 애들이 저렇게 털 많은 거라서 자기도 보호한다고 좀 진화하는 거라서. 그렇구나. 양은 원래 추운 데서 사는구나. 네네. 뉴질랜드에서 오신 거 아, 뉴질랜드. 오, 이거 한다. 뉴질랜드구나. 잘 껴 노네요? 네. 이쪽에서 제 무리 생활하는 친구가 바로 우리 형님 같아요. 잠깐만. 너 많이 자른 거 아니에요? 아니, 이렇게 해놔야 한창, 아니, 한창 안 잘라도. 동물원에 있는 동물 중에서 그 털을 깎여야 되는 애들이 누구예요? 지금 저희는 원래 삽사계에 있을 때는 삽사계에도 깎아주고 양 친구들도 깎아주고 양 같은 경우는 털이 빼곡해서 열이 못 빠져나가서 깎아줘야 돼요. 응? 낙타랑 비슷한 과예요? 낙타과예요. 아. 아,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? 안 돼요.